아니 무슨 떨어지는 거라고 눈, 비, 황사밖에 없고 물가는 계속 올라. 자, 안녕하세요. 와인이 궁금한 와그리들, 편술 없는 술퍼맨, 주천대성 경지에 오른 모든 분들을 위한 본격 가성비 와인 안주 궁합 탐구 방송 주천대성 TV 와글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와인과 안주는 패처 썬다이얼 샤도네 2015 빈티지와 유기농 닭껍질 꼬치 그리고 가오리 날개를 준비했습니다. 상품의 구매처와 가격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닭껍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흔치 않은 안주기는 하지만 이자카야나 꼬치집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올게라는 곳에서 생산을 했는데 주문은 네이버페이가 되는 먹고 합시다 라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기름기가 좀 많아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한데 바삭바삭하게 구워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KFC 닭껍질만 먹고 버리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셔보 샤도네이와 어떤 궁합을 이룰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안주는 가오리 날개예요. 저도 이런 안주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 전에 에주가 TV 현PD님께서 이거 방송하는 걸 봤는데 화이트 와인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요것도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서 건푸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해산물이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맛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 와인 소개 앞서서 이 안주들을 아내에게 좀 조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안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님께서 보너스로 요 치즈스틱과 떡 몇 조가리를 조금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요 안주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한 3개 정도 따로 뽑아서 접시에 담아와봤습니다. 요걸 저도 처음 먹는 거라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피긴 했는데 뭐 직화로 가스레인지에 살짝 구워 먹으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으로 한번 제가 어차피 조미가 다 된 거니까요, 일단은 한번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이시나요? 자, 닭꼬치가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서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볼까 했는데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무쇠솥에다가 그냥 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삭바삭하게 일단 굽는다고 구웠는데 저희 집은 요런 거 이제 음식을 할 때 요 라드를 써요. 라드. 라드가 뭐냐면 돼지 기름입니다. 돼지 기름. 돼지 기름을 쓰게 되면 음식이 조금 더 고소한 그런 효과를 가지죠. 그래서 이 닭껍질을 돼지 기름, 라드에다가 구워봤는데 어떨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와인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 1화 때 요거를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향이 굉장히 상큼합니다. 자, 이 와인은 일단 미국에서 건너왔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와인인데 제가 오늘 가져온 2015년 빈티지가 와인 스펙텍터에서 88점으로 베스트 밸류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품종은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의 여왕이죠. 아주 기품 있는 화이트 와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일단 한번 안주 없이 그냥 생 와인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와, 진짜 맛있습니다. 한 모금만 더 마셔볼게요. Great. 자, 레드 와인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탄닌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적은데 과일 향이 지난번에 저희가 먹었던 말백이랑은 또 다른 과일 향이 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배, 사과 향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복숭아 향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참맛이 약간 파인애플의 그 상큼함? 그런 것도 조금 느껴지네요. 자, 이 와인은 이름을 보시다시피 미국의 패처라는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와이너리입니다. 원래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밸리라는 곳에서 목장의 헛간을
호텔 양조장으로 개조하면서 시작했다는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자, 이 페처라는 와이너리는요, 미국 와인 최대 산지인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고, 그 중에서도 바로 멘도시노 카운티라는 곳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멘도시노 포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유기농 와인의 메카 같은 곳이에요. 멘도시노 카운티 전체의 한 25% 되는 와이너리들이 유기농 기법으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2004년에 미국 최초로 GMO 프리를 선언한 그런 최초의 카운티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페처의 와이너리가 주로 수확하는 포도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수확해 오는데, 그래서 따뜻한 기후와 또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모래토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입에 착 달라붙는 샤도네이를 생산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내와 안주를 준비하러 가면서 와인을 미리 좀 꺼내놨죠. 원래 화이트 와인은 조금 차갑게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샤도네이 같은 묵직한 화이트 와인들은 대략 섭씨 7도에서 한 12도 사이에서 가장 최적의 맛을 낸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다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냉장 보관해 놓은 와인을 한 30-40분 정도 꺼낸 뒤에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그리 여러분들도 귀찮으시면 한번 저처럼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된 안주들과 궁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닭껍질부터 먹도록 할게요. 와, 미친 조합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닭껍질이 양념이 조금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말벡 와인을 마시면서 강한 양념의 고기, 육류들과 말벡이 충돌하는 걸 저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 와인과 데리야끼 소스가 어느 정도 양념이 돼 있는 닭껍질과 충돌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강한 데리야끼 소스를 쓴 게 아니라 슴슴한 약간 간장 베이스의 마늘만 조금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바삭하게 먹으면 정말 최상의 궁합을 나타낼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약간 흐물흐물하게 구워졌는데 조금 더 강한 불이나 뭐 숯불, 뭐 토치로 약간 이렇게 그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요 껍질이 바삭바삭거리게 익혀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오리 날개와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대성하십시오. 저도 이걸 처음 먹는 거라서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데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일단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기존에 먹던 건어물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안주입니다. 이게 날개 부분 있잖아요. 뼈가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뼈가 함께 씹히는 부분이 뭔가 바스라지는 느낌이에요. 평소 저희가 건어물을 먹으면 좀 약간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한 맛으로 먹잖아요. 쫄깃한 식감보다는 으스러지는 듯한 식감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오리 날개, 이 샤도네이 정말 궁합이 X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걸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화이트 와인을 먹게 되면 얘가 갖고 있던 감춰진 몹쓸 비린 맛이 빵하고 터져요. 코로 빡빡빡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샤도네이가 사실 페어링하기가 굉장히 힘든 와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특유의 버터리한 발음을 너무 굴렸죠? 버터리한 맛과 향 때문인데 페처 화이트 와인도 상당히 버터리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화이트 와인을 오크에다가 숙성을 시켜놔서 그래요. 화이트 와인을 오크에다가 숙성을 시켜놓게 되면 굉장히 버터리하고 치즈한 그런 농익은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해산물이라서 페어링이 잘 될 줄 알고 이걸 한번 사봤는데 절대 비춥니다. 정말 그 입안에 묻어있던 비린 향과 비린 맛이 이 와인 하나로 그냥 빵 하고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가오리 날개가
절대 나쁜 안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과 궁합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어요. 뭔가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건어물의 맛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버린 맛을 다시 한번 닭껍질과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샤도네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물론 이거는 소주랑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맥주는 조금 헤비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좀 기름져요. 근데 이 샤도네이의 산뜻함과 과일향, 약초향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페어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계획에는 없었던 이 치즈스틱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굉장히 고소합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치즈의 고소함이 더 증폭돼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저는 치즈스틱 먹으면서 깊숙한 치즈향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케첩을 찍어 먹고 소스빨에 의존을 하니까. 근데 지금 화이트와인과 치즈스틱 요것만 먹었는데 케첩 찍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여기서 순위를 매기자면 예상치도 못했던 이 치즈스틱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와, 정말 이 치즈의 감춰진 맛을 샤도네이가 다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2등은 이 닭꼬치, 닭껍질로 만든 꼬치. 그리고 3등도 안 되는 239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를 먹고 얘를 먹어야 될 상상을 하니까 괴로울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신문 기사를 봤는데 소주값을 올린다대요?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은 겨울 내내 눈이 내렸거든요. 오늘 또 비가 내렸어요. 그럼 좀 있으면 황사도 떨어지겠죠? 아니, 무슨 떨어지는 거라고 눈, 비, 황사밖에 없고 물가는 계속 올라. 아니, 물론 술 먹고 사고 치는 건 엄벌에 처해야죠. 하지만 우리 같은 혼술 쪽, 건술 쪽들에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와인이나 수입 맥주 같은 것도 가격이 오르면 아, 진짜 골 때리는데. 지금도 제작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주값 인상,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오늘 패첩, 샤도네이와 함께한 닭껍질, 가오리 날개, 와이프가 협찬을 해준 치즈스틱 함께 먹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주값 인상 소식과 함께 조금 우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인상된 소주값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화이팅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좋은 가성비 와인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성하세요.